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청년 기본대출 사업 같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정책 등 10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지만 굵은 임시회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경기도의회의 노력이 두드러졌던 회기였습니다. 35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청년 기본대출과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각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특히 눈에 띕니다. 청년 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경기 지역 만 2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84명 중 83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통과로 두 사업 모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국감에서도 논란이었던 택시 호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안, 코로나19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 전국 최초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재구조화를 위한 재택 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도민의 삶에 밀착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회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은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다음 제356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는 마무리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